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컨텐츠 진행을 해볼 거냐? 퍼즐 모드를 또 깨볼 거거든요.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묵혔던 이 녀석을 꺼낼 타이밍이 왔습니다. 드디어. 빠밤! 오늘 컨텐츠야 바로 각기 특집입니다. 여러분들, 이거 각기가 은근히 인기가 많더라고요. 이것도 조만간 뭐 S급 각기로 또 나올 텐데, 고스트 X 시리즈로 말이죠. 얘도 A급 중에서는 굉장히 또깽이 못지않은 그 출석률을 자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많이 모아놨었습니다. 27마리 정도 했고요. 오늘 드디어 레벨업을 해서 달려볼 시간이 왔습니다. 자, 일단 가볍게 한 5레벨만 찍어볼까요? 허이. 일단은 A급이라 업그레이드 비용이 한150 정도 듭니다. 이거 근데 다 업그레이드 못 시킬 수도 있어요. 자, 5레벨 되니까 공격력 한300 정도 됐죠? 그렇다면 오늘 취생을 빼고 각기 조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각기 일로 오세요. 자, 취생 빼고 취생이 몇 레벨이죠? 337? 와, 잠깐만, 이거 비교를 해보자. A급이라서 각기는 5레벨이거든요? 근데 지금 취생은 11레벨이란 말이에요? 근데 비슷해, 각기랑. 확실히 A급도 클래스 좀 있네요. 오늘은 진짜 거의 S급 성능의 각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하 국대적을 제일 뒤에서 서포트하게 시키고, 그 다음에 우리 또갱이가 주 딜러니까 그 꼬리 공격으로다가 중거리 공격 해주고, 그다음에 각기가 약간 탱커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요렇게 조합 갑시다. 그다음에 지하국대적이 뒤에서 뭐 에너지볼 쥐 모아가지고 날려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한번 달려 봅시다. Let's get it. 아니, 그런데 말이죠, 여러분들. 저번 시간에 제가 초고점을 못 들었잖아요. 그게 알고 보니까 버그더라고요. 원래 10분만 좀 뚫었어야 되는데 버그 때문에 못 들은 거였습니다. 아, 그거를 내가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 댓글 보고 알았어요. 아니, 겁나 의의가 없다니까요. 어찌됐든 오늘 한번 뚫어볼게요. 아, 초반 한번 볼게요. 일단 방망이부터 빠르게 만들고, 신비 얼굴,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나? 오케이, 좋아. 보라색 조합 갑니다. 바로. 자, 보라색 블럭 최대한 많이 만들어줄게요. 이거 시작부터 아주 초대박 나갔는데? 첫 번째 신비 방망이 열차 출발합니다. 뻣뻣뻣뻣! 렛츠! 고! 빠! 가보자! 빠라빠라빠빠! 순식간에 4스테이지까지 뚫어버렸습니다. 지하국대적 뒤에서 필살기! 뺨! 그 다음에 우리 또갱이 꼬리 공격 찔러주고요. 마지막. 자, 그 다음에 거의 SS급의 각기. 이 각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격한 목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. 엘로 와! 물어버려! 찹찹찹. 아, 근데 스킬 데미지가 좀 많이 애매하다. 2700 정도는 아직 부족해요. 자, 방망이 한번더 만들어야 되는데. 뱅뱅이, 뱅뱅이. 아, 보라색 타일도 좀 많은데. 자, 일단 또 5스테이지까지 가볍게 왔습니다. 이드라 스테이지 5. 아, 이거 고스트볼은 별론데. 그냥 써자. 신비 소환 뻥 뚝배기. 그 다음에 강림이 공격 샥샥샥샥. 오늘은 진짜 무조건 최고점 뚫어보겠습니다. 아, 방망이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데? 뺑뺑이, 뺑뺑이, 뺑뺑이. 아, 각이 안 나와, 각이. 아, 이번 판, 그, 배치가 썩 좋지가 않네요. 이거 신비 마크끼리 한번 합쳐보자. 몰라, 다 틀려! 아이고. 아, 이번 판 망했다. 스테이지 6인데, 좀 애매한데요, 너무? 깨비, 깨비. 방망이 한번 나올 때 됐다, 이제. 오케이, 방망이. 자, 어디다 만들까요? 아, 큰일 났다. 이거 각안 나온다. 에이, 이거 신비 얼굴이 조합이 제일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죠. 이거라도 조합하는 게 낫지. 몰라, 이번엔 신비 마크 플러스 방망이 조합 출발! 오우! 봤어요? 방금 펑! 하고 터지는 거? 근데 데미지는 썩 그렇게 들어간 거, 많이 들어간 거 같진 않다. 자, 또갱이 꼬리 어택. 뭐야? 또갱아!
이거 야 이거 왜 필살기 반응이 없어? 와우 너무 갓겜이고 이번 판 망했어요.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 기록 뚫을 수 있겠어? 이번에는 10레까지 뚫어보겠습니다. 두두두둥 5레벨 갖기 가자. 7렙 8렙 9렙 10렙 렛츠 겟잇. 자 최종적으로 한 15렙 가능하려나? 아 돈도 모자르네 이제 슬슬. 아 일단은 10렙 깎이거든요. 공격력 400 412고 스킬 공격력 3700까지 올라왔습니다. 거의 이제 뭐 지하국대적 버금가는데요. 8렙 지하국대적이랑 삐까삐까 해요. S급은 어차피 많이 안 잡히니까 A급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잖아요. A급을 키우는 것도 좀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. 아 자 이제 10렙 깎기와 함께 합니다. 어 근데 이거 배치가 썩 애매합니다 초반에. 오케이 방망이 만들고. 아 초록색 타일이 많이 필요합니다. 아 이렇게라도 조합을 해야겠네요. 오 파란색. 일단 방망이가 두 개니까 아 근데 어차피 저거 다 살리기 힘들거든요. 일단 그냥 파란색으로 터트리고 빵. 좋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일단 파란색 한번 싹 다 터트렸습니다. 아 이게 빨리 신비 얼굴이랑 조합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. 모르겠다 가보자. 뻥 빠바방 펑펑펑펑 호호. 아 근데 진짜 신비 얼굴이 최고예요. 이게 엮고 하면서 따라라라 랄랄라라 할 때 그 같이 오진단 말이에요. 샵 제일 앞에 탱커 어택 찔러주고. 자 지금 몇 가지 갈 수 있을까요? 아 자 오케이 방망이 한 번 더. 좋아 투 방망이 게이드. 하이. 어, 배터리 부족하다. 아이 배터리 15%예요 또 이거. 에 뭐 했다고. 아니 이거 진짜 강제로 타임 리미트 걸렸네 진짜. 아 빨리 생각해라 휴지야 시간 없다. 오늘 10일만 좀 더 뚫어야 될 거 아니야. 어디 자 초록색 많이 남겨야 돼요.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아. 터트려. 그리고 초록색 오케이 각 나왔다. 대박 각 나왔다. 출발 렛츠고. 후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보자. 후 이 맛에 진짜 신비랑 방망이랑 조합합니다. 데미지가 그냥 정신 나가요. 강림천사 어택 또갱이 꼬리 공격 각기까지 마무리 샵. 좋아 골드 방망이다. 와 골드 방망이 또 처음 보거든요. 이렇게라도 하자 그냥. 일단은 스테이지 9까지 왔어요. 출발 골드 신비 어택 깨깨깨깨깨깨깨깨깨. 자 10스테이지 키 클래스 또 클래스 구간 나왔어요. 야 여기가 마의 구간이었는데 항상 가보자.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일단 데미지 달달하게 들어갔어요. 5 6 7 8 9 이거 방망이인가? 방망이 가기다. 그렇지. 오 야 이거 잘 풀린다. 술술 풀린다. 한 번에 또 신비 방망이 골드행 방망이 열차 출발합니다.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. 렛츠고. 와 개! 일단 이렇게 해서 최고점 11만 점 뚫었습니다. 역시 최강 각기의 위력입니다. 이거 달달하네. 자 이거 잘하면은 오늘 최고 기록 각인데요? 보자 이거랑 합치면은 또 방망이 나오나? 잘못했다. 이거 망한 각이다. 아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데. 아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. 아 왜 에너지볼이야. 에너지볼 별로라고.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빵 쳐가지고 12스테이지 뚫었습니다. 오 데미지 달달해 그래도. 오케이 방망이랑 신비 얼굴 조합. 자 5번 남았죠.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겠어요. 열차 출발.
빵빵빵빵빵빵빵빵빵. 그래도 필살기 하나씩 다 씁시다. 아니! 오케이. 어, 필살기 안 써주냐고 깜짝 놀랐네. 아, 이거 강림이 필살기 안 써줘요! 안 돼! 이거를 못 뚫나? 아! 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13만 6천 점 12스테이지 망부와 부하까지 왔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이 각기로다가 최고점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크. 아니 오늘 이거 10레벨밖에 진화를 안 했는데 13만 6천점까지 뚫었거든요? 이제 나중에 이게 고스트 X시리즈가 나오면은 각기 같은 경우에 또 S급으로 진화할 거란 말이죠. 그때 또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러면은 각기는 오늘 업그레이드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. 다음번에 각기랑 또 다른 덱을 짜가지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셉 덱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뭐 여러가지 컨셉이 있을 거니까요. 여러분들의 아이디어, 상상력 마구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신비한 파트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